예, 오늘은 이제 어제 올렸던 300, 또그 전에 했던 200, 아이스토 200은 전문 방송국을 Designed for Dummies, 정말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거고, 이제 방송국처럼 그할수 있는 방송을 정말로 초보자들이 할수 있는 원터치 방송국이 300, 그리고 이제 전문가 방송국처럼 하는 것이 400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스튜디오를 만들 때 여기에 보면 장면이 이렇게 그 뒤에 똑같은 스튜디오죠. 어제 했던 것 같은 건데, 제가 이제 약간의 음악을 조금 줄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레이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잠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많아가지고 다양하게 넣어서 이제 이런 칠판도 여기다 이렇게 만든 거고, 이 뒤에 보면 여기 은은히 이렇게 같은 스튜디오지만 원래는 이제 이 스튜디오가 이렇게 편안하게 한 가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약간 이렇게 느낌을 줘서 그 멋진 방송국처럼 이렇게 하는 기능을 넣었는데, 만약 여기다가 이제 한번 제가 다른 걸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제가 여기 스크린에다가 한번 저 스크린 2에다가 그 다른 장면을 이제 제가 작동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스크린 1에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 스크린 1에 있는 이 장면에 여기다가 제가 이 스튜디오를 하고 있는,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스튜디오 하고 있는 장면에 가면은 여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 프로그램 세팅이라는 데 들어가서 이 배경 이미지를 갖다가 한번 제가 이렇게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다 상관이 없는데, 뭐 이런 조금 차별화적인 이런 걸 넣었다. 이것은 이제 시드니죠. 시드니인데 여기 보면은 이 스크롤링이 조금 흘러가게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좀 빨리 흘러가게 해서 이렇게 스튜디오 들어가 보면 이 스튜디오 아까 했던 느낌과 이 뒤에 배경을 했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래서 여기 효과를 이제 살짝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줘보면은 이 뒤에 이 바닥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간의 좀 이제 비싼 그거처럼 이렇게 변화가서 스튜디오 느낌이 달라진다. 또 이제 다른 그림,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넣었다, 그런 것도 있죠. 그 은은히 여기 지금 변해가는 것을 통해서 스튜디오를 아주 고급스럽게 하는 거고, 또 이런 걸 넣게 되면 또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어가 예술성이 높아지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특별하게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초보자적이라도 이런 사진들은 이제 구글에 많으니까 하나 넣게 되면 여러분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이 이 전문가용에서의 이제 기능들의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우선 여기 있는 이제 이 파워포인트, 이걸 눌러보면은 이제 파워포인트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프레젠테이션이니까 방송에서는 그 미디어 서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방송에 어떤 걸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저는 그 안에 이런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들을 그냥 이렇게 그림만 그리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렇게 서서 한번 편하게 프레젠테이션 한다 그러면은, 이제 강의를 하러 오면은 누구나 그냥 혼자서 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400 버전에서는 그 스튜디오에 넣는 카메라, 지금 이것이 하나의 멀리서 찍은 카메라죠. 이 카메라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조금 그 이제 그 강사를 키워주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두 번째 카메라가 있는데, 이게 지미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쭉 이렇게 찬찬히 들어가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얘가 찬찬히 장면들을 변화시키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장면에는 지금 이 자료 화면과 이줌 화면, 뭐줌 아니라 어떤 걸 써도 돼. 그것이 이제 두 가지가 보여서 교실, 즉 학생과 칠판이 보여지는, 그리고 멋진 스튜디오가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었고, 여기에는 지금 그저 화면에 보이듯이 이요 밑에 여기에 자막, 여기에 자막, 여기에 자막, 이런 것이 들어가고, 또 이쪽에서 자막을 이렇게 켜주면은 이 방송용 자막이 있어서 자막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자막을 넣어서 그 앞에 이제 이렇게 패널 같은 걸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준 이유는 이게 이제 한 명, 두 명, 세 명이 앉아서 패널 토론하거나 할 때마다 이런 그냥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붙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방송에서 버철이 아니라도 스위처를 쓸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스마트 PD 기능, 즉 여기다가 포인트를 주면은 이제 강의하는 화면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저 그리드 밖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하는, 방송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이게 뿌여니까 이제 그 장면이 나올 때는 좀 앞에다 직접 믹서를 써서 붙이죠. 이런 거를 할 때에 여기에는 여기 뒤에 이제 이 자막을 제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줄여보면은 이 파워포인트, 요건 파워포인트 자막인데 직접 이 장비에서 나가는 거죠. 여기에는 이런 스위칭을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여기서 장면 한번 켜보면은 이게 포인터로 이제 하다 보면 조금 뭐 불편하긴 한데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인풋들, 여기 제가 하고 있는 이 장소에 카메라를 넣는다거나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이런 장면을 그 넣어줬다 그러면은 제가 하는 스튜디오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뭐 뒤로 가서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가는데 여기 이런 걸 다 자유자재로 PTG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조정을 해서 움직여 가면서 이제 제가 하는 환경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그 방송 컨텐츠를 PD나 기술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 강사 누구나 하면서 아주 멋진 방송국, 정말 그 가격이 많이 나가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장치, 이것이 바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400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스위칭하고 바꾸고 파워포인트로 올리고 이런 것이 다 된다.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 이렇게 눌러보면 파워포인트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아이스튜디오 발표를 한번 해보면 이제 이 하이브리드 강의 장치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 이 네 개의 카메라, 아까 얘기하는 이제 카메라 하나지만 저를 찍는 하나라 하더라도 하나에서 네 개의 장면을 만들어내는 그 버추얼 트래킹 기술, 이것이 2004년도 다림의 사실 특허 기술입니다. 이제 전국 전 세계에 내지를 않아서 그런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아주 깜짝 놀랄 이벤트를 제가 2001년도 2000년도 경인 연도를 잘 모르지만 IBC라는 암스테르담 처음 내면서 아주 큰 관심을 갖던 그런 기술들이 되고 이 스튜디오를 각각은 다 이 장면들 이 뒤에 보면 이제 뭐 벽에 이렇게 그리드도 내고 스튜디오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걸 레이어가 아까 이제 300보다 조금 더 많아서 이렇게 모니터, 이 스크린에 있는 모니터도 나오고 이쪽 스크린에 이런 것도 나가고 여기에 이쁜 프레임도 넣을 수 있고 또 자막도 넣을 수 있고 상당히 많은 레이어를 넣어서 전문가들이 상상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여기다가 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막에는 이 파워포인트 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에 있는 화면 한번 켜보면은 여기에 이 파워포인트 현재 슬라이드도 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노트입니다. 그 슬라이드에 있는 다음 장을 누르게 되면은 이 다음 장도 여기서 나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화살표 이렇게 눌러주면 다음 장이 되죠. 다음 장이 되면 여기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에 있는 이 포인터를 이네이블 시켜주면은 제가 이제 자이로 마우스라서 이게 잘 움직이지 않는데 일반 마우스를 써서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그리고 여기서 여기에 있는 이제 그 자막을 이네이블 시켜주면 이건 이제 글로벌 자막이죠. 즉 방송용 자막이 나가는 건데 이것도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자이로는 좀 어렵네요.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아까 보신 여기에 있는 그 자막의 타이틀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이 발표를 아주 자유롭게 뭐 약간의 이제 뭐 그 이런 것까지 막 하는 방송은 잘 없지만은 혼자서 다 할 수 있게 했다. 아주 그렇게 용감하게 이것들을 했고 이제 PPT를 한번 여기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마다 여기다가 움직이는 스위칭, 여기다 움직이는 스위칭. 제가 뭐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여기 줌도 보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 컨테이너
뭐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다 저기다 올려놓으면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쉽게 자동으로 그냥 누르기만 하면 그 모니터에 알아서 변하게 되는 게 있고, 이렇게 그 정해진 풀스크린 메뉴도 있고 또 이렇게 조금 팝업으로 해서 쉽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이제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안에 여러 가지 기능, 이건 뭐 이제 복잡하니까 제가 조금 줄여보면 이렇게 풀스크린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일반 스크린을 할 수도 있고, 방송은 대부분 이 풀스크린 모드가 많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가서 이 줌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를 한다면 여기 분들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커져서 이쪽 분들의 대화를 하게끔 줌을 이제 제어하면 되는 거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해서 모든 거는 이 마우스 버튼 하나로도 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걸 했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아이데스크라고 한 것은 방송국 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설 공사가 다들 복잡하고 거기다 모니터도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는 아이데스크라는 것을 정말 열심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각도, 앵글, 카메라 놓는 거, 높낮이 이런 걸 다 해서 개발을 해서 정말 편하게 이것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고, 이거를 그 대학 교실에 지금 이제 서울예대에도 하나 이렇게 꾸미고 있고 이제 조만간 아마 세계 제일 멋있는 그 교실을 하나 카이스트에 지금 이제 설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걸로 만들어서 정말 전 세계가 참 부러워하는 교실, 뭐 크지는 않지만 교실을 이제 카이스트 선정해 준 게 그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번 선생님들이 아주 사랑하는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계획이고, 교수님 방도 이렇게 그 교수님 방이 이제 오는 학생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교실 문화를 한번 여기다 바꿔보자 해서 제가 지금 핵심의 그 연구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실도 이제 하이브리드 교실,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지금 제가 보이는 이런 화면이 거기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이면서 멋지게 방송이 하고 또 비대면 학생이 같이 있어서 대면 비대면 학생들이 또 뭐 비대면이 꼭 학생들뿐만 아니죠. 비대면 지역에 있는 비대면의 원격 교실이 여기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원격 교실 수업을 이제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뒤에서 수업해도 된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 서울예대에서 원격제, 이거 다림의 그 화상회의 솔루션입니다. 이쪽은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저희가 그 요런 화면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요거는 짓지라고 하는 그 8x 컴퍼니인가 하여튼 그 팀들이 오픈소스로 만든 강력한 그 웹 RCT 방식의 화상회의인데 정말 놀라운 기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서버에다가 하나 올려서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 서버 용량이 뭐 작은 거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는데, 장점은 이렇게 이 우리 방식의 아이스톤 비트를 쓸 때는 4명은 여기, 8명은 여기 마음대로 여러 군데를 넣어서 동시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 화상회의, 멀티교실, 스마트교실, 미래교실이 이제는 한 지역에서만 수업하는 게 아니라 어디랑도 수업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이제 방식이고, 또 이 아이스튜디오에 이제 강력한 기능을 넣고 이 월, 스크린 기술까지 넣어가지고 만든 이 월 컨트롤러를 넣게 되면 이 장비는 이 교실을, 이 교실의 벽을 전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벽에다가 프로젝터들 여러 개 넣어가지고 디지털 파사드 스크린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 선생님 강의가 나가게 하고 다른 지역 교실이 오게 하는 그러한 이제 새로운 다림의 그 파사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기술 특허를 가지고 이제 보여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당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뭐 교회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여러 차례 보이지만 같은 슬라이드에 제가 이제 강의를 300으로 할 때 400으로 할 때 차이를 보이다 보니까 다소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다가 이제 제가 한번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원격지가 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도 실제입니다. 이 기술이 애트리하고 오랫동안 이제 같이 해오던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트리에서 하는 행사에 한번 직접 사용해서 정말 이 강당 오지 못한 사람들 오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도 더 잘 대화를 할 수 있게 여기처럼 이렇게 거기 다른 지역에 있는 애트리 연구소 팀들 센터들이 연결돼서 화상회의도 하고 이 안에 이제 사람을 몇 명 이상 못 오게 하니까 나머지 한 2,500명의 연구원들에게는 스마트 방송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행사를 저희들이 진행했고 교회도 이제 앞으로 저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제 교회라는 공간은 교회는 무대가 되고 그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텔레비 방송처럼 집에서 가정에서 핸드폰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볼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즉흥 방송 지금 400을 가지고 했을 때의 방송의 문화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늘 뭐 그냥 포멀하지 않게 지금 포멀한 방송을 하거나 하는 것은 이제 요즘 시대가 아니죠.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송들의 얘기를 통해서 다양한 교실과 방송들을 여러분들이 교실에서도 회의실에서도 미팅룸에서도 강당에서도 해야 되는 그런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내일은 한번 5000 시리즈 정말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또 그동안에 해왔던 방송 문화와 달리 새로운 다림의 아이스도 이용하는 초전문가 방송국에 대한 내용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전시회 많이 오셔서 멋진 새로운 스마트 복음의 이야기 함께 보시고 체험하시고 직접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